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곁으로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선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거세게 쫓아갑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여성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곤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위급 상황에서 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시내 편의점을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선 비상벨과 수화기 등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하지만 여전히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장은 어떨까? 직원들도 비상벨 사용법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거나 처음 듣는 얘기라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가지고 비상벨은 안내 의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도에 따라 여성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에 와봤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부착돼야 할 출입문에는 그 어떤 표시도 없었습니다. 문의가 들어가고서야 구석에 놓았던 안내판을 슬그머니 꺼내기까지 합니다. 주말에 근무자들이 떨어지니까 주저다 그냥 들여 놓았나 봐요. 원래 붙어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이용 건수도 저조합니다.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곳은 꾸준히 늘어 현재 천여 곳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이용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 특성상 수시로 근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 아무런 이득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꾸준한 관리를 당부하기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이 재정이 전혀 따라주지가 않거든. 우리가 너무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점주들의 역할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표창 등 일종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참여하는 업조에 대해서는 이 서울시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금의 그 지원 또 혹시라도 뭐 좋은 이제 사례라든지 또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참여하는 업체가 좀 증가하고. 위급 상황 시 여성 대피소에서 실제 범죄 예방 역할을 하는 편의점 여성 안심 지킴이집.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